잔잔 예진의 에티튜드. 약간 요즘에 사실 상담을 하기 전에 엄청 많이 고민했던 게 이제 사람이 무지의 늪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시작하기 전에는 나할수 있어, 할 만한데 했다가 정말 내 무지를 너무 확실히 깨달아 버려서 정말 밑으로 되게 파고들었었거든요. 프리랜서 강사를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닌가. 난 브랜딩이 안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과연 제안서를 던지는가. 라는 그런 게 있어서 못했고, 이번에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도 되게 찹찹했던 게 이게 과연 될까? 내가 브랜딩이 안된 상태에서 여기서 뛰어든 게 맞았나? 저한테 지금 뭐 100명 가까이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다 강사들이. 진짜 공통점이 뭐냐면 답은 다 거기 본인한테 있잖아요, 사실. 상담의 기본은 다 그쵸. 근데 막상 본인들이 몰라요. 강사님도 저는 제가 강사님이랑 지금 대화하잖아요. 강사님한테는 되게 기업에서도 되게 좋아할 만한 컨텐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구성하고 기획하느냐, 그게 사실 지금 부재인 거지. 강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료는 사실은 풍족은 아니더라도 갖춰 있어요. 이제 풍족해져야 되는 단계인 거지. 그런데 되게 많이 지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강사로서의 진로에서. 그 올해 초부터 정말 미친 듯이 강의를 들었거든요. 들을수록 더 복잡한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강사님의 그런 모든 교육과 무료, 유료 교육 이렇게 정말 찾아다니고 교육 듣고 하는 그 인풋의 과정에 정말 대단하고 박수를 주고 싶어요. 쉽지 않거든요. 네. 솔직히 강사라면 그런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분별할 능력은 반드시 필요해요. 나한테 필요한 강의인가? 그리고 내가 이 강의를 들었을 때 내가 이걸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 아웃풋이 필요한데 저도 예전에 강의 초반에 인풋을 너무 많이 들었더니 오히려 멘붕이었어. 내가 이게 지금 괜히 이 시간을 보냈나 싶을 정도로. 나중에 생각해보면 기억에 남는 것도 하나도 없어. 너무 인풋에만 너무 쏟아 있었거든. 근데 이제는 조금 강사님이 그동안 들었던 걸좀 정리를 해보시면서 강사님의 상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는 아마 저의 유튜브와 모든 영상들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강사들은 본인의 주력 컨텐츠, 메인 상품, 그게 프리랜서 강사의 방패와 창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나는 프리랜서 강사로 나왔지만 본인이 지금 계속 헷갈리고 다른 교육 계속 듣고 인풋만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도 본인이 지금 아웃풋으로 본인의 상품을 지금 딱 나만의 상품 요거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강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료들, 내가 가진 인풋들, 내가 그동안 들었던 것들을 사실 좀 내려놓고 정리해보면서 제거할 거 제거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나의 컨텐츠, 그리고 교육생들이랑 다 해봤더니 교육생들도 이 분야가 정말 잘 맞아. 그리고 나는 이걸 계속 꾸준히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좁혀서 추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대상이 아까 요가라고 하셨는데 요가는 뭐 개인도 있고 기업에서 만약에 명상 요가를 할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는 분명히 명상이나 요가만으로는 수요가 많진 않아요. 그러면 그것과 연관된 나만의 또 상품이 하나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강사는 또 요만큼 이상은 다 갖고 있거든요. 강사님은 제가 봤을 때 요만큼 이상 더큰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소위 말하면 성격으로 치면 되게 너무 겸손한 거야. 근데 겸손이 과하면 실력이 되거든요. 부족한 실력이 되거든요. 근데 강사는 요만큼의 것도 본인의 것으로 극대화시켜서 뭔가 부풀려라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쏙쏙 내가 이런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자신감과 신뢰감과 이 프로그램을 자신감 있게 설명해 줄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지금 많이 부재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거를 해보다 보니까 좀 아닌 것 같고. 누가 이거 쓸까? 그러니까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너무 또 트렌디한 게 바뀔 수 있을 것이고. 강사님이 가지고 있는 게 영어. 영어 영문학이면 영어를 잘하는 건가요? 영어는 그래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럼 영어. 강사님이 가지고 있는 영어. 재료로 따졌을 때, 강사의 재료. 이미 수년간, 3년 2개월 이상의 다양한 교육을 해봄으로써의 강의 실력. 게다가 상담까지 해봤어요. 공감대 능력이 얼마나 좋아. 경청과 공감대 능력과 다양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나서 강사님이 이제 요가, 웰니스 막 이런 걸 배우고 계시잖아요. 이걸 접목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강사라면 영어, 그리고 이런 교육 기획 능력, 지금 하고 있는 웰니스라는 프로그램, 이거를 조금은 나만의 것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원페이지로 만들어서 외국계 기업 같은 데도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계. 외국계 기업은 특히 EAP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 있잖아요. 외국인들도 같이 근무하고, 그리고 영어가 더 익숙한, 그리고 영어로 소통을 강사해주면 훨씬 더, 뭔가 소통이 더잘 되는 그런 외국계 기업도 있을 거죠. 물론 외국계 기업에도 한국인들이 많지만, 강사님의 프로그램을 조금 차별화한다면 다른 강사들과 다르게 나의 웰리스 프로그램을 뭔가 영어로 전공한 사람이 영어라는 어떤 단어나 어떤 뭐 문장이든 좋아요. 아니면 영어 노래든 좋고 그런 걸 활용해서 만든 나만의 어떤 프로그램? 만약에 이게 있다? 그걸 내가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계 기업에 많이 홍보한다? 그러면 저는 이게 조금 강사님이 차별화된 포인트의 프로그램이 될수 있을 거예요. 상품이. 저는 강사님이 아주 짧은 30분 동안 얘기를 했지만 강사님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재료들을 최대한 요만한 것들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계속 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 다른 인풋을 하지 마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진 재료를 가지고 아웃풋을 내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뭐 지금 한 예로 얘기했지만 또는 바리스타의 4년의 그런 경험을 또 외국에서 경험했다? 커피를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나만의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얘기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자원을 찾아야지 자꾸 외부에서 자원을 찾으려니까 강사님이 계속 한계가 오는 거야. 저 사람은 나랑 다르네 기본이. 저 사람은 뭐가 갇혀 있으니까 저렇게 시작하고 된 거지. 그래서 오늘의 문장은 다른 데 보지 말라. 다른 데에서 인풋이 아니라 내부의 인풋.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젠 아웃풋 하셔야 돼요. 제가 말했던 강사님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재료를 본인만의 아주 조금이라도 다른 프로그램, 아니, 안 달라도 돼. 이미 있는 것들, 사람들 거를 벤치마킹해도 좋으니까 한번 그거라도 한번 나의 상품을 만들어보는. 그리고 우리 유튜브 스터디 하잖아요. 강사님 그걸로 이제 하나씩 쪼개봐요, 컨텐츠를. 지금 강사님이 하고자 하는 힐링, EAP, 웰니스, 요가, 명상 이런 게 강사님의 유튜브 컨텐츠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강사님 배우고 계시다면서요. 그거를 배운 거를 이제 먹고 씹어서 본인 것으로 소화를 하셔야 돼요. 근데 먹고 지금 뱉지 않는 배불뚝이가 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소화시켜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사님은 더 먹을 필요가 없이 일단 여기 있는 것으로만 하는 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걸 만들었는데 여기서 조금 이것만 좀 더해줘서 좋겠어. 아, 이것만 좀 했으면 좋겠네 하는 그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잡고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그럼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제가 뭐 원페이지로 제안서를 만들어서 나더라도 뭔가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했던 경력이 아니라 그냥 제안이잖아요. 그래도 이게 기업에서 프로그램이 관심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보지 않고 그냥 강의 경력이 없음에도 제안서 하나로 이게 불러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저는 그것도 약간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오케이. 그런 고민은 누구나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몰라요. 해보셔야 돼요. 제가 담당자라면 프로그램이 너무 획기적이고 되게 좋을 것 같아. 가격도 나쁘지 않고. 그럼 저는 써보지 않을까라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이건 정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몰라요. 해보셔야 돼요. 영업을 해보시고 했는데도 수백 건을 보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럼 바꾸셔야죠. 조금씩. 본인의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하셔야죠. 뭐가 문제지?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무료 강의로라도 어떻게 연결이 돼서 아니면 적은 금액으로라도 연결이 됐어. 그러면 그게 아주 나한테 실마리가 되는 거야. 거기서 담당자를 계속 소통하면서 어떤 게 좋으셨고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을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것을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계속 배출하면서 이 사람들은 내 강의를 어떻게 듣지? 내가 뭘 필요하지? 그럼 나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지? 이 과정이 필요한 건 같아요. 지금 생각은. 그래서 제가 강사님이 질문하는 것들 보면 될까요? 라는 그 두려움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너무 이해돼요. 누구나 그런 생각과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생각으로 될까요? 해서 실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되든 말든 실행을 해보는 사람도 있고, 될까?
안될 거야 하면서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강사님이 실행을 해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뭐 바꿔서 계속 해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강사님이 갑자기 힐링 뭐 커피 힐링으로 만들었는데 뭐가 안 돼? 그럼 갑자기 진로 아니 그게 아니라 분명히 강사님의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관에서든 무료로든 아니면 기업에서도 어떤 저렴한 강의로든 계속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하려면 EAP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 컨설팅사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뭐 검색 한번 해보세요. EAP 뭐 프로그램 하면 그걸 다루는 교육 컨설팅사 같은 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같은 사이트를 한번 많이 보시고 강사 같은 거 섭외 지원 받거나 파트너 강사 같은 거 뽑으면 강사님이 일단 상품을 만들어야죠. 상품 만들고 저 이런 EAP 상품으로 이런 프로그램 제가 할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죠. 사실 전또 궁금한 것중 하나가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거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제가 그 제안서에다가 가격을 같이 넣어서 제안을 해야 하나요? 가격을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강사님이 처음에는 가격 견적은 일단 먼저 빼고 강사님 프로필과 프로그램만 먼저 브로셔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부분은 상호 협의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관심이 생기는 고객들이 있다면 그때 찾아가던 미팅이라든 전화라든 예산 범위를 물어보면서 맞춰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제 가격 이거예요. 라고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일단 강사님이 이 시장의 그 가격도 잘 모르고 그 강의 프로그램의 어떤 수요 가격도 잘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좀 맞춰가 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믿져야 되는 강의는 안 되겠지만 뭐 예를 들면 재료가 필요한 강의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커피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도구가 있을 수 있고 사실 그런 게 있으면 또 재료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안 되려면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상호 협의 후에 가격 결정한다고 하지만 내가 기준은 있어야죠. 이 최소 기준. 정도의 이하는 안 된다. 그거 최소의 그거는 반드시 정해놓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나서 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겼다? 그러면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범위를 한번 살짝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 제시된 그런 거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 뭐 이렇게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처음부터 뭔가 가격을 정하는 거는 조금 한 1, 2년 뒤에 이 프로그램 조금 더 많이 해본 레퍼런스가 좀 쌓이고 나면 그때는 본인이 아마 이제 가격 정하기가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조급하게 가지 마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일단은 계속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유튜브도 하고 싶어서 일단 들어온 거잖아요, 스터디도. 그러니까 돈 아깝지 않게 저는 강사님이 유튜브는 좀 대중적으로 접근해도 괜찮잖아요, 솔직히. 웰리스? 잘 몰라요, 이런 단어. 그러면 사람들은 결국은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어서 웰리스며 명상이며 사실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님은 내가 나의 분야를 좀더 대중적으로 잡아가서 유튜브에서도 좀더 컨텐츠를 계속 올리고 또 조회수도 높이고 사람들도 계속 찾아주는 유튜브가 되면서 강사님의 컨텐츠도 명확해지는. 그러니까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따로 놓으면 안 돼요. 뭐든지. 인스타에도 강사님이 내가 딱 컨텐츠를 정했다. 그러면 강사님은 그 강의하는 사람으로서의 브랜딩이 돼야 돼요. 인스타에도. 강사님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누가 만드냐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남이 절대 만들어주지 않아요. 강사님이 계속 기록하고 나를 그렇게 빚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강사님이 앞으로도 SNS도 꾸준히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려는 마음이 있으신다는 건 너무 좋은 거니까 좀 도움이 됐나요? 내가 실천하지 않고 무서워만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흩어져 있던 거를 중심을 잡아주는 상담인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들은 정말 고민도 많고 이게 프리랜서일수록 내가 이거 업으로 잡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배운 것도 정말 많은데 정말로 그거를 확실한 정리가 되면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왔던 것들이 명확히 청사진이 되는 느낌? 상담을 받기 전과 후가 내 행동력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느낌. 너무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강사님, 오늘 너무 감사해요. 아, 종료할게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